그러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마사진도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요셰프 아도나이 다베르 엘 아하즈.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바요셰프, 요셰프는 야사프, 야사프는 더하다라는 뜻이죠. 에드 모더 말하다. 예. 방금 그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아하스에게 말을 하기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의 백성들이 유다를 이길 것 같아도 못 이긴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께서 요셉 다여 다베르 말씀하시기를 엘 아하즈라는 뜻은 그가 붙잡다라는 뜻이죠. 예, 그가 붙잡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아하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모르 말을 하기를 시알 레하. 예, 샤알은 명령형이죠. 샤알은 구하다, 시크, 에스크, 인콰이어. 샤알은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죠. 에스크, 요구하다, 인콰이어, 하나님을 찾다. 레하, 너가, 예, 너는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구하라고 한게 아니라 바로 아스 너에게 너가 구하라 라고 시알 레하 내가 구하라 오토 오토 메임 아도나이 엘로헤하 너의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사인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오토는 오토가 사인이죠. 오트 오트는 사인이고요 징조고요 표시 토큰이죠. 토큰 엠블럼 방금 19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야, 그 유다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스님께서 너의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이로부터 함께 사인을 구하라. 예, 여기서 보면 오트 메임이죠. 메임은 맨은 프롬이고 임은 위드죠. 예. 그래서 보면은 오튼데 메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잖아요. 우리와 함께 아도나이 엘로헤하 너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예. 11절에 벌써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 해석을 하자면 사인은 주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사인을 구하라라고 했죠. 예. 주 하나님께로 사인을 구하라가 아니라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인을 구하라. 메임 야 아도나이 엘로헤하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인을 구하라.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말씀했냐면 하에메크는 아마크는 깊은 사인이죠. 시알라는 시올은 땅, 무덤도 되고요, 지옥도 되죠. 지옥, 그레이브, 지옥으로 지옥까지 깊게 또는 오 또는 하 게베아흐 게베아는 가바는 높이죠. 높인데 레 말라 위로죠. 위로 하늘 위로 또는 아래로 지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아 메임 아도나 엘로헤하
사인을 구하라 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를 구했냐면은 야저 전에 그 왕들은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은 하늘에 별들이 하늘에 해가 멈추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하게베 할레 마 마엘라 하늘까지 뻗은 징조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바다가 갈라졌다. 예, 바다가 갈라졌다. 아니면 지옥에서 사람이 살아나왔다. 이 정도의 깊이로 징조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징조 오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메르 아하즈로 에샬 아스가 말을 했습니다. 로 에샬 나는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보세요. 샬라 구하라 샬 구하라 샬이 두 번이 나오네요. 그렇죠? 샬을 두번 나오니까 나는 에시알 내가 구하지 로 않을 것입니다. 아스는 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징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또한 베로 아나세 에트 아도나이 아나세도 나사의 알렙이 붙었으니까 내가 라는 뜻이죠. 근데 나사에서 나세 했잖아요. 나세 중점 경강점이 붙었잖아요. 세잖아요 글자가. 그냥 PL형 정말로 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시도 안할 겁니다 아니라 나는 그냥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이 정도예요. 나세 테스트 하지 않겠습니다. 테스트라고 분명했죠. 나사가 테스트도 되고요. 그 다음에 try 시도하다 뭔가요? 시도하다 tempt 유혹하다 의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마디 말안할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트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징조를 주시고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13절 바요메르 그가 말하였다. 시메우 너희들은 들으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그 아하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수형 명령이잖아요. 그쵸? 시메우 했잖아요. 시메우 너희들은 들으라. 예, 여기서 너희들은 이사야도 되고 아하스도 되고 또 유다의 모든 백성이 되겠죠. 시메우나 베이트 다비드 예 베이트 다윗의 집안에 들어 이제 들으라. 예. 유다의 왕국의 그 집안이 예. 베이트 다비드죠. 다윗 집안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메아트 메켐 미켐 하메아트는 메아트는 a little fewness few죠. 예, 근데 하메아트는 작은 일. 근데 여기서 가로에서 이짓 했잖아요. 그렇죠? 이짓 이게 원래 하가 반모음일 때 반모음일 때 의문사잖아요. 의문사 취급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정관사인데 한며 반모음처럼 했는지 작은 일이냐 미켐 너희들로부터 그리고 할레오트 할레오트는 라아는 아까 라아는 피곤한 거냐 이렇게 했죠. 피곤하냐 했어요. 이 보시면 방금 레 오트 했잖아요. 아까 오트를 달라고 로 오트를 구하라고 하니까 오트 안 구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곤하냐에는 이제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오트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징조냐, 예, 징조냐, 피곤하냐, 예, 우린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을 약간 바꾸어서 주님께서 아하스와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냐, 그래, 오트하냐, 징조하냐, 아나심 사람들에게 예, 피곤하냐, 귀찮냐, 예, 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 기이는 달레우, 너희들이 피곤할 것이다. 라아는 지쳤다. impatient, 견딜 수 없다. weary.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힘들면요,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하거든요. 예, 그 맨날 사업을 했는데 돈 까먹고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어떻게 살려고 해봤는데 뭐가 안 풀려 보세요. 예, 그러면 나아잖아요. 나 피곤하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모든 게 싫을 수가 있는. 기도해 보세요 하면 아유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Come at Elohai,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Elohe,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예. 하나님을 지치게 하느냐, 예. 하나님을 지치게, 에트 아도나이를 지치게 하느냐. 하나님, 너희들이 오트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지치게 할수 있느냐. 주님께서 오히려 물어봤어요. 예.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 볼까요? 라헨, 캔은 그런데, 캔은, So, thus, 따라서, 예. 따라서, 이텐, 그가 줄 것이다. 아도나이, who, 주 하나님, 그가, 그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이텐, 그가 줄 것이다. 라헴, 너희들에게, 오트, 예, 오트를 줄 것이다. 사인을, 단수죠. 한 사인을 주신 건데. 힘내, 보아라. 알마 하라, 예, 알마가 하라 할 것이다. 예, 알마는 a young woman 또는 virgin이란 뜻으로 쓰이죠. 예, 알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가 알마 하라 했죠. 여기서 이제 처녀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때 이제 아기를 낳았을 그 상황에서는 그 마리아의 신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알마죠. 아기를 가진 것은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지만은 아기를 낳는 그 시점은 요셉의 부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처자였죠. 그래서 알마 하라 임신을 하고 그리고 왜 요레데트 야라드나 아이를 놓다는 말이죠. 예, 요레데트. 그래서 이 아이를 놓을 것이다. 놓습니다. 분사형이고요. 야라드 벤. 한 아들을 놓는다. 벤은 아들이죠. 그럼 바이케라트.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쉐모. 그의 이름을 카라트. 그녀가 부를 것이다. 예. 카라트는 쉐모는 그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카라가 이게 삼신단수 남성단수가 아니라 여성단수죠. 그녀가 이름을 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임마누는 임 플러스 누죠. 서픽스잖아요. 누가 우 또는 누가 우리와 우리들 복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옷을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아까 읽어보니까 그 오트가 오트 메임 아도나이 엘로헤카 그래서 임이 들어가 있죠. 임마누엘 예. 그 바로 오트는 임마누엘 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었죠. 사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트다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메아 아우우 데바시 예. 헤메아는 코드는 이게 요구르트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터도 되고요. 크림 그래서 요구르트와 또는 요구르트 또는 버터 예 버터 소 밀크는 요구르트죠 그쵸 예 헤메아 우 데바시 버터와 꿀 요헬 그가 먹을 것이다 레 다에토 다에토는 다 야다의 이제 부정사형에 오는 정미사잖아요. 정미사가 부정사에 붙으면은 주어처럼 해석을 하죠. 그가 알게 될 때에 까지 그가 버터와 우유를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예. 자,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서 예, 보시면 그리고 마오스는 거절하다 마아스가 거절하다죠 마오스 거절하다 바라 라는 악이죠 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바 호르 바 토브 라를 마오스 거절을 하고 그리고 바 호르 선택할 것이다 바 토브 착한 자, 선한 자를 선택하시다. 예, 여기서 악과 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악한 자를 버리고 선한 자를 선택할 것이다도 될수 있겠죠. 해석은 여러 가지로. 예, 바하르는 선택하다죠. 선택하다. 바하르 어셉트 받아들이다. 예. 이 예언이 15절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면 그분은 바로 선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그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아신다. 아신다. 예. 레다 오트 그분은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먹을 때에 먹을 것이며 이 해석은 여러 가지 각도로 약간씩 바꿔서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베텔렘은 before 전에 아직 전에 예다 그가 알 것이다 하나르 그 아이가 알 것이다 아이가 알기 전에 그 아이가 무엇을 알기 전에는요 마오스는 거절하다 그리고 바라 악을 거절하고 우어 바호르 바토브 선을 선택하기 전에 선전에 그가 알 것이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한다 아니면 악한 자를 거절하고 선한 자를 선택한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테아제브 버린 바될 것이다. 버린 바될 것이다. 그것이 버린 바될 것이다. 아다마는 땅이 버린 바될 것이다. 아셰르 아타 카츠 아셰르 그것은 아타 너가 카츠 혐오하는 두려워하는 쿠츠는 필링 루팅이죠 혐오하는
그 너가 휴무하는 그 땅이 버려진 바될 것이다. 미페네 쉐네 메 멜라 헤하하. 그두 왕의 그 땅은, 미페네 앞에서, 미페네는 앞에서죠. 옆에서 쉐네 두 왕이 버려진 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두 왕은 제가 추석을 보니까요, 아스가 지금 싸웠던 그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의 연합군의 땅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죠. 700여 년 전에.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